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여러분, 작년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푹푹 찌는 찜통더위 속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공기도 별로 좋지 않아서 창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여러모로 참 고생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제 사무실에는 그 당시에 두 개의 큰 화분이 있었습니다. 하나에는 행운목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무가 있었고요. 다른 하나에는 좀 얇은 나무인데 반면에 이렇게 이파리들이 굉장히 많은, 그래서 바람이 좀 이렇게 불면 움직이기도 하는 그러한 참 보기가 좋은 그러한 화분들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화분들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사무실이라고 하는 곳은 업무 공간이잖아요. 거기에서 하루 종일 때로는 지내면서 이 뭔가 환경이 바뀌질 않으니까 답답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화분들을 볼 때마다 그 푸르름이라고 하는 것이 눈을 아주 시원하게 해주고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는 참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그런데 그해 여름에 제가 휴가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 휴가를 지내고 딱 돌아왔던, 그래서 제 사무실 문을 오래간만에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두 개의 화분이 다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기 전에 분명히 물도 잘 주고 아주 그냥 이 이파리도 풍성하고 모든 것이 정상적이었는데 와보니까 배쌍 말라가지고 다 말라 비틀어져 죽어 있는 이 화분들. 제가, 야, 이게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길까? 너무너무 마음도 안 좋고 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의 화원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으로부터 이렇게 둘러가지고 제가 좀 물어봤던 내용에 답을 얻었습니다. 바람이 안 통해서 그래서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도 물만 잘 주고 햇빛만 잘 내리쬐는다고 자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줘야만 합니다. 그 때로는 그 바람이 굉장히 세가지고 나뭇잎이 툭툭툭 떨어지기도 하지만, 휘청휘청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나무의 이파리와 또 줄기, 그 외부에 바람이 탁탁 부딪혀주고 이 바람이 유통이 돼야만 나무가 신선하게 살아날 수 있고 그리고 생명력을 잘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행을 가면서 이 문을 닫아버리고 창문도 미세먼지도 있고 하니까 꽁꽁 다 그렇게 밀폐를 해놨더니 얘네들이 그만 아이고 못 살겠다 하면서 그렇게 다 말라비틀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겠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시련과 환란에 바람을 맞기도 합니다. 폭풍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왜 이런 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좀 편안하기만 하고 그냥 좀 고요하기만 하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너무나 모든 것이 평안하고 문제없고 바람이 불지 않는 그런 삶이 될 때 자라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의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죽은 것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매달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약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니 우리의 영혼이 비틀어지면서 결국에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심령의 소유자로 겨우겨우 근근히 그렇게 우리는 지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련과 환란의 모진 바람이 우리의 영혼을 살아있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잘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환란은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은 진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로 알려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벌어졌던 바로 그러한 일 하나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당하고 나라가 폭삭망했으니 성전도 무사할 수 없습니다.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많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 가운데에
유다의 귀족 출신인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을 하지요. 총리의 자리에 그가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자들의 어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를 그가 얻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이 전거를 해서 다니엘의 절친이지요. 세 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바벨론의 지방의 장관들로서 그렇게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하던 이들 세 명의 친구들에게 오늘 문제가 생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세운 것입니다. 자신의 위대한 업적과 영광을 그는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아울러서 바벨론의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로 금신상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악기 소리가 쫙 울려 퍼지면 모두가 하나같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라 라고 지엄한 왕의 명령을 하달을 합니다. 이를 거부할 시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놓겠다. 하지만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세 사람은 그 왕의 명령을 거부를 합니다. 우리는 절 못한다. 그럼 다니엘은 그 당시에 뭐 하고 있었을까? 다니엘은 신앙이 투철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그는 어떻게 했길래 이 상황 속에서 피할 수 있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당시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공무로 먼 지방에 내려가서 지금 지방을 돌보고 있었다. 출장 중이다. 아니면 중병으로 인하여 그가 들어 누워 있었기에 이 상황을 겪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평소에 포로민 출신 유다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도 그렇고 또 다니엘이 천거해서 지방 장관들이 된 그 세 사람에 대하여 꼭 바벨론 출신의 정치인들이 안 입고 온 것입니다. 저것들이 우리랑 신분도 다른데 포로민, 아 거지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는 어디서 우리가 가야 될 그러한 지방 장관의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으니 이 눈꼴이 시린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하던 그들이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죠. 그래서 당장 세 친구가 절하지 않은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참소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듣고 분노를 하죠. 준엄한 왕명을 어기니까 자존심과 채통이 구겨질 대로 구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한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의 그들의 전쟁은 군사의 전쟁, 왕과 왕의 전쟁의 의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신들의 전쟁입니다. 우리 신과 너희의 신이 지금 우리를 빌어서 싸우는 건데 승전국의 신은 더 강력한 것이고 패전국의 신은 열등한 신이다. 그러니 패전국 사람들은 승전국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하고 숭배해야 된다. 이것이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전쟁에 대한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 친구가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복자의 신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에는 받아들여지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이것은 반역 행위로 그렇게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느부갓네살의 반응이 뭐냐? 그가 왕이 노하고 분하여 엄청 열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끌려온 세 친구를 이제 느부갓네살이 회유를 합니다. 야 너희들 절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기회를 주마. 이제라도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너희가 나의 금신상 앞에 절을 하면 내가 목숨을 살려주겠다. 여러분 15절 뒷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통증이 뭐냐면 열통입니다. 즉 불에 되었을 때 가장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온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다 괴롭습니다. 욱신욱신 뜨끈뜨끈하면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혹시 여러분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집에 가셔가지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진다. 그래서 온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타들어가면서 그 열통으로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고통받고 처절한 비명으로 몸을 마치 그냥 소금에 쫙 뿌리면 지렁이가 막 비틀듯이 그 괴로워하다가 죽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또 왕이 말한 대로 풀무불이 얼마나 뜨겁게 타올랐든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이 엄청난 화력으로 지금 풀무불이 그들 앞에 쫙 타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두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죽음의 위협과 왕의 회유에 직면한 세 사람, 하지만 끝내 그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거부합니다. 자, 우리 한번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사람이 왕 앞에서 했던 대답이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 정말 놀랍습니다.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 왕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죽어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 앞에는 절하지 않겠고 왕이 섬기는 신들을 우리는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 세 친구의 믿음은 그야말로 그 어떠한 협박과 어떠한 회유를 한다 할지라도 압도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 그대로 선명하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협 불가능하고 목숨을 초계와 같이 내던지기까지 하는 용맹한 믿음,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부활신앙에서 비롯하는 것입니다. 죽이십시오. 하지만 죽어도 우리는 삽니다. 바벨론에서의 짧은 부귀영화 때문에 신앙의 절개를 우리는 꺾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우리는 더 귀하게 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가득해도 여러분, 이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세상을 압도해 나가는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보니까 바울도 바로 이 모세도 바로 이러한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보시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 상받는 것을 그가 지금 목표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복락과 그 상급을 나는 기대하기에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내가 이 땅에서 바로의 궁전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거 나는 초계와 같이 버립니다. 그러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는 기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신앙 가진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신앙의 소유자를 세상이 어떻게 그 믿음을 압도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오늘 세 친구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다. 자, 이들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신앙의 순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순도는 위험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추사 김정희를 아실 것입니다. 서예가, 조선시대 최고의 명필가였습니다. 아예 그의 글씨체를 일컬어 추사체라고 하지요. 그가 청나라에까지 그의 이름을 떨쳤던 계기가 있습니다. 조선이 사절단을 보내서 청나라에 이제 인사를 하러 갑니다. 그 안에 단원 중에 한 사람으로 김정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청나라 관리들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데, 아, 저 밑에 있는 조그만 조망만한 나라에서 사절단이 온다니 우리가 처음부터 약호를 꽉 눌러버리면 그렇게 하면 우리 앞에 굽신굽신 하겠지. 계획을 짰습니다. 선수를 부른 거예요. 청나라 안에서 가장 명필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사절단이 딱 왔을 때 거두절미하고 종이를 딱 꺼내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샤샤샤샤샤샤샤 하면서 아주 멋지게 멋지게 이 글을 쓰게 합니다. 그걸 보고 조선의 사절단이, 아, 대단하구나. 이제 그것을 맞받아가지고 누군가가 써야 되니 다들 김정희 당신이 나가시오. 추사가 나갔습니다. 추사 김정희를 향해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 여러분, 이것은 위험한 기회예요. 기회이기도 하지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추사가 잘못 이 글을 쓰거나 명필에 조금이라도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나라 망신이고 사절단 망신이고 하대받을 것이고 자기는 귀국하여 국격을 떨어뜨렸다, 이 목이 달아날지 모릅니다. 반면에 여기서 잘해서 성공하면 국격이 상승할 것이고, 야, 조그만 조선이라는 나라에도 학문을 숭상하고 저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사절단도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을 것이고 자기도 귀국한 후에 나라를 참 국격을 세웠다,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 얼마나 중압감이 시달리겠습니까? 다 쳐다보는 그 정말 중요한 순간 추사가 붓을 딱 드는데 마음이 떨리는 겁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리 붓이 떨리는 거죠. 그러다 그만 두두둑 하면서 그 붓으로부터 그 먹물방울들이 두두둑 여기저기 불규칙적으로 막 떨어졌습니다. 다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하느냐, 이제는 졌다, 우리는 그냥 이제는 떨거지가 같이 될 거야. 그때에 김정희가 심호흡을 탁 하고는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붓을 딱 잡고는 붓을 쫙, 그때부터 날리는 그 순간 여기저기 불규칙적으로 떨어져 있던 그 먹물방울들 위를 그의 붓이 쫙 덮어가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붓이 움직이는 곳마다 그 먹물방울들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추사체의 명필이 그려지면서 결국 완성의 점을 딱 찍는 그 순간 모두가 놀라고 이 청나라에 그것을 바라보던 승상마저도 놀라서 벌떡 일어나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추사를 인정하고 융숭한 대접을 조선의 사절단에게 하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깔봐서는 안 되는 나라구나, 대단한 학문적인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아, 우리가 마음속에 참 좀 생각해야 되겠다,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추사의 이름이 청나라에 유명하게 되고 사람들이 추사의 그 붓글씨, 그 족자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추사의 진정한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사드랑, 메삭, 아벤느고가 계속 만사형통과 같은 상황에만 놓여 있었다면 여러분, 그들의 신앙이 정말 순도 높은 신앙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요. 하지만 환란에 직면하니까 그들의 신앙의 순도, 그 순수성, 구별됨, 이것이 만천하에 명명백백하게 그대로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밋밋한 생활 속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순도가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우리 그냥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예배도 나오고 뭐 남녀전도에도 들어가고 봉사도 한두 개 맡아가지고 하면서 그냥 그럭저럭 우리도 남들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겠지요. 별반 차이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맹렬한 풀무불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이 우리 앞에 딱하니 다가오게 되면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의 순도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신앙 진짜인 줄 알았더니 그 신앙이 뻥 하면서 짝퉁신앙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풀무불과 같은 맹렬한 고난의 환경 앞에 떨어지니까 그 사람 신앙, 번쩍번쩍한 금과 같은 신앙인 줄 알았더니 금방 녹아버리고 속에는 아무것도 아닌 싸구려, 금 맺기, 금 도금한 신앙, 그럴듯하게 겉으로만 꾸몄던 신앙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순금 같은 신앙으로 증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의 일, 야, 저분이 저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 줄 몰랐네, 놀라는 일들이 생깁니다. 욥과 같은 신앙이 그런 신앙이 아닙니까? 욥기서 23장 10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1월 첫째 주에는 제가 지금 부임한 이래로는 계속해서 매년도에 표어에 관하여 설교를 했죠. 그렇죠. 지난주에도 또 그런 주제로 했습니다. 두 번째 주잖아요. 무슨 설교를 도대체 해야 되나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을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희망에 부풀었고 우리가 소망을 가졌고 올 한해는 정말 바라는 일들이 돼야 하지 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벅차서 시작을 했지만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환란과 어려움에 맹렬한 풀무불과 같은 위기 상황도 닥쳐오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에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성도로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어떻게 드러나야 될 것이냐.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바라는 것은 그때 성도님들의 신앙이 풀썩 주저앉아 버리거나 현실과 타협해 버리지 않고 이 세 사람,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처럼 여러분, 신앙의 순도가 야 정말 99.99999%야. 이 귀금속 장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99.9%보다도 그 9가 7개 들어가는 99.99999죠? 그게 가장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 저의 신앙이 99.99999%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이 본문을 잡은 거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새 친구가 했던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신앙 팔아먹지 않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믿음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순도 높은 신앙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좌초해버릴까요? 왜 포기해버립니까? 왜 주저앉습니까?
오늘 세 사람이 했던 말처럼 여러분 왜 그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못합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많아요.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순도 높은 신앙의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기가 아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세 친구가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 앞에서 아무리 인간적인 용기를 쥐어짜 봤자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극복할 수 없어요. 그들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 자신으로부터 임하는 그들 내부에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용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용기는 극복할 수 없어요. 대신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설령 이 풀무불 속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영원한 상급을 우리 위해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신앙, 그것이 그들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고 돌파하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승리한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이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찬송도 그런 거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시상 이기. 다시 한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세상을 이기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 친구 보세요. 당돌합니다. 그 왕의 준엄한 명령 앞에 우리 절대 안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분노에 분노가 일어나죠.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풀무가 가진 최대의 화력을 뜨겁게 하라는 겁니다. 거기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악에 바친 겁니다. 열불이 난 겁니다. 그래서 풀무에 던져지죠. 불꽃이 어찌나 뜨거웠던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집어넣던 사람들을 홀라당 태워 죽여버립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24절,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당연히 불에 타가지고 새까맣게 재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불 가운데 그 7배나 가장 뜨겁게 만든 그 화, 이 풀무불 가운데 한가운데를 유유자적 걸어다니며 그렇게 온전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불가마 찜질방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의 눈에 제4의 인물이 그곳에 있더라. 그 사람이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여러분 누구십니까?
구약시대에 이 세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자 예수께서 그들을 지켜보호하며 구원하기 위하여 그 풀무 한가운데에 뛰어들어 오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동행하심의 은혜로 인해서 새 친구 맹렬한 풀무불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보호를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맹렬한 풀무불,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놀이터에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가 막 놉니다. 미끄럼틀도 타고 빙빙빙 도는 것도 타고, 부모는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애들이 즐겁게 잘 놀 때는 보고만 있어요, 이러고 옆에 있는 다른 부모들하고 이야기도 합니다. 시선만 두고 있죠. 그러나 아이가 그날 밤 찬바람을 많이 맞았는지 열이 펄펄 나고 감기로 괴로워하는 그 밤, 엄마 아빠는 아이에게 다가와서 이 아이를 안아주고 이 아이를 끌어안아 얼려주면서 아이를 위해 기도해주고 물수건으로 그 이마를 닦아주고 아이와 밤새 함께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천사들이 밤새 그와 함께 있어주지 않습니까? 왜? 사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저는 생각해요. 사자들이 미칠 것 같았을 거다. 우리가 마치 그 냄새가 계속 고소한 냄새가 나는 그 치킨, 근데 그게 앞에 있는데도 그걸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상황, 그 마음, 사자들이 아주 괴로워 죽겠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맹렬한 풀무불 같은 환난과 어려움에 직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풀무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요, 동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성도가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 보니까 해변에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간 발자국이 쫙 찍혀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고 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연이어가다 또 어느 시점간이 또 거기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어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불평했다죠. 예수님, 제가 따져보니까 한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던 그때는 제가 인생에서 제일 어려웠던 그러한 순간순간들인데 왜 한 사람 발자국만 있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하셨다죠. 얘야, 너가 좀 뭔가 오해를 하는구나. 네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순간에는 내가 아예 너를 안고 너와 함께 가고 있었단다. 그래서 내 발자국만 지켰던 거단다. 얘야, 그걸 잊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맹렬한 풀무불 같은 고난이 닥쳐올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그분은 고난의 풀무불 속으로 들어와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와 저주 가운데에 어찌할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을 앞두고 있었던 죄인인 우리들 앞에 예수님께서 다가와 주셨습니다. 하늘에 보좌 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우리의 저주와 고난과 영원한 형벌의 풀무불 속에 들어오셔서 뛰어들어 오셔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짊어져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오늘과 같이 예배자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그분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주님이, 그런 하나님께서 어찌 고난의 풀무불 우리 인생 다가올 때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계시겠습니까?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맹렬한 풀무불 속에 뛰어들어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말씀 묵상으로 세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큐티 교재로 생명의 삶을 선택해서 지금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삶 1월호 이번 달 거를 보면 지금 이미 지나온 그러한 내용이에요. 고
1월호 앞부분에 보면은요, 이제 여러분에게 수수께끼로 남겨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찾으셔야 해요, 나중에. 거기 보면 헨리 블랙컵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남기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모든 염려를 믿고 맡길 뿐이 생긴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모든 나의 염려를, 그것이 고난과 인생의 고통의 풀무불과 같은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나를 맡기고 믿고 맡길 그런 주님이 계시다. 그것을 이제는 선물로 받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그분께 내 인생 맡기고 나가면 그분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가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 친구 어떻게 됩니까? 놀란 느부갓네살이 새 친구 불러내죠. 살펴보니 머리카락 하나 상한 것 없고 불탄 그을은 냄새 하나 없습니다. 그 결과 28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무불, 그 맹렬한 풀무불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우리의 신앙의 순도, 바로 그것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돌파해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 그거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풀무불 한가운데로 우리를 위하여 뛰어들어와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간증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마지막 찬양이죠.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둘째 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내게 빛이 됩니다. 나를 인도합니다. 어두운 절망, 삶의 막막한 문제 속에 소망을 보게 하시고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고난의 맹렬한 풀무불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삶의 그 풀무불 한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경험케 해달라고, 신뢰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게 빛이 되시니 아멘.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 살아있길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역사하기를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하나님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말씀 붙잡고 나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도 어김없이 맹렬한 풀무불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바로 그 순간 기억하옵소서. 내 신앙의 순도가 증명이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믿음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여 돌파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 직접 뛰어들어와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주여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어 승리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앞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다가올 것이고 때로는 견딜 수 없어 보이는 고난에 맹렬한 풀무와 같은 어려움이 또한 들이닥칠지도 모르는데 주여 좌초하거나 우리 타협하거나
믿음 안에서 낙심하는 떨어지는 자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신앙의 순도가 증명되는 시간임을 기억해 하여 주시며 하나님에 대한 절대 불변의 신앙 붙잡고 우리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울러 그 시간 그 풀무의 현장 속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들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